계속 져가지고. 아니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볼래? 자연스럽게. 저 대신 볶아줄 수 있어요. 아, 머리요? 네. 그래서 저 머리 뽑는 거는 잘 못하고 염색까지는 할수 있는데 머리 아, 뽑는 그래요? 거는 하는 법을 잘 몰라요. 매직은 할수 있는데 뽑는 거는 잘 못하고. 혹시 주말에 오늘 뭐 하세요? 이번 주에? 주말에요? 네.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어, 강아지 좋아하세요? 엄청 귀여운 강아지.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세요? 네. 너술 먹으면 개라고 한번 드립 쳐봐. 알. 저는 제가 술 마시면 개가 돼가지고. 아. 약간 주사 없으시다가 드립이라고 해, 드립이라고 해. 요 근래에는 좀막 외로워서 그런지 강아지 성대모사. 아, 장난입니다, 장난. 강아지 성대모사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갑자기요? 근데 강아지들이 보통 강아지들이 알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아닌데. 보여달라고 해봐. 그러면은 지한 씨가 강아지 소리 좀. 성대모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 많이. 전 아예 못해요, 이런. 그럼 지한 씨가 네. 혹시 강아지 소리 좀. 아, 제가 강아지 소리? 네, 목소리가 너무. 강아지 소리? 강아지 소리? 나 강아지 소리. 아, 장난입니다, 장난. 강아지 몇 마리 키우시는 한 거예요? 마리 키워요. 아, 한 마리 네.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취미가 생각보다 거의 집에 계시는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아니면 친구 만나거나 친구 만나서 저는 주로 카페에 있거나. 근데 저도 게임 엄청 좋아해서 집에서 진짜 PC방처럼 아, 진짜요? 컴퓨터를 다 샀어요. 컴퓨터를 사셨다고요? 네, 많이? PC방이 너무 자주 가니까 네. 이제 PC방에서 자주 가는 게 이제 너무 아까워서 아예 집에 진짜 PC방처럼 컴퓨터를 다 주문해서 의자까지 PC방 의자로 다 해놨는데 네. 게임을 너무 만들어 다음번에 놓긴 했는데. 직접 가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오세요. 놀러 오세요. 강아지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네. 네네네. 저희 가족들 다 있어서 다 같이. 아, 가족들이랑 같이 처음에 그래도 돼요? 가족들을 좋아할 거예요. 혹시 네. 좋다. 혹시 왜요? 한 명이세요? 아니, 외동이세요? 아니요, 저는 오빠랑 여동생 있어요. 다 같이 사시는 거고, 다섯 분. 근데 오빠는 나가서 이제 살고 있고,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그거 왜 자꾸 물 먹는 거야, 깨봐가. 모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였죠? 몇살 저요? 때? 저는 모델 일은 24살? 이때부터 했던 것 24살이면은 같아요. 24살 때부터. 5년 베테랑이시네요? 처음에는 한복 모델로 했었어요. 한복 모델하고. 한복 모델이요? 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한복 예뻐요.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보여줘, 요. 네. 한복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요? 음식은 뭐 좋아하는지 한번 한 물어볼래? 번도 안 입어봤어요. 먹는 오, 근데 얘기하면서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장단 좀 대박이다. 맞춰줘봐. 한국스럽게 생기셨어. 네.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 혹시? 저요? 네. 음식 저 연어 아, 연어. 좋아.
회 종류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많은 회 다 먹지 못하고 연어 좋아. 아니면은 근데 뭐 딱히 크게 가리는 건 없어. 아. 고기도 좋아하고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딱히 진짜 가리는 거 없는데 네 먹고 있어요. 고기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고. 어? 야채. 야채? 네. 오. 신기하다. 예. 네. 엄청 신기하다. 먹는 거 가리시는 거 없는데 되게 몸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하세요? 남자들 야채 잘 안 먹잖아요. 고기를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식습관이야. 좋다. 먹는 거. 네, 잠시만요. 먹는 거 진짜로 다 안 가리시는 것 같은데 몸매가 엄청 훌륭하셔서 혹시 다이어트를 평가하세요? 말투가 저 다이어트 막 다이어트 뭐냐면 평소에 엄청 막 입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 아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혹시 이틀에 한 번? 아니 하루 운동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거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면 오늘도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은 오전에 갔다 오긴 했는데 오전에 되게 짧게 갔다 왔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전에 쌀가위 갔다고? 죄송해요. 짧게. 네 아까부터 봤는데 네일케어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아 짧게? 짧게. 아, 네일케어 칭찬 좀 합시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아 죄송합니다. 네이키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네이키가 좀 이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이키? 손톱. 네이키? 손톱. 아, 매니큐어가. 아, 매니큐어? 네네. 아, 원래 매니큐어 잘 안 하는데, 이번 진짜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다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두 개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거 아, 되게 다 투명색으로 발라져 있어서 아. 네, 원래 잘 안 봤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받아봤어요. 여름이신데 어디 안 놀러 가세요 혹시? 여름 아 전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족여행 가세요? 네. 해외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해외랑 인천으로. 인천으로? 네. 인천에 뭐 바다 구경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아마 어디 여행 가세요?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2주 전인가? 2주 전? 네네. 혼자 갔는데 뭔가 좋더라고. 혼자 갔다 오니까 여기 뭐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힐링하러 뭐 소라도 먹고 흑돼지도 구워. 혼자서? 네 혼자서. 자 이제 1분 뒤에 이동할 겁니다. 고깃집으로. 네. 우산 가져오셨어요? 우산 가져오긴 했어요. 아 그래? 네 날이 엄청 어두워졌어요. 오늘 또 배고프신 네.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고깃집 예약해놔서 거기로 가요 같이. 아 네. 네. 60초만 세고 가세요. 60초만 같이 아, 이따가. 네네. 셀까요? 60초를요? 네 하나 숨바꼭질하는 거 같아요. 세면 되나? 어떻게 숨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60초 아니 60초 세고 가다 봐. 아 혹시 슈스케 좋아하세요? 아 이거 저는 슈스케 좋아해요. 아 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자리 이동하시죠. 아 네네네
이동할 때도 매너 있게. 매너 있게, 매너 있게. 안녕히 계십시오. 다리 안 아프세요? 아, 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방송은 이렇게 처음 해보신. 자, 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룸을 예약을 해놨고 지금 고기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50만원을 현금을 저희가 건넬 거고, 여성분이 본인이 가지든 아니면 깨방이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던 그거는 결정할 거예요. 함께 보시죠. 메뉴는 제가. 아, 네. 실장님이 알아서 메뉴 시켰으니까 여기 내가 미리 예약하면서 메뉴도 시켜놨다고 얘기하면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지금 많이 떨리시죠? 네, 엄청 떨렸어요. 네? 여기 예약하면서 내가 지한 씨 떨려버려가지고.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미리 예약해놨다고 말하면 돼. 분위기가 엄청 좋네. 아, 좋아요.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단골집인데. 네. 야, 깨바가 내 목소리 안 들리냐? 늘 먹었던 걸로 준비했어. 잘했어, 잘했어. 대화 좀 이어갑시다. 대화 좀. 평소에 외식 좋아하세요? 외식이요? 네. 좋아하는 게 맛있고 주로 밖에서 먹을 때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요리해 드세요? 저는 조금 방송하다 보면 요리할 시간이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대부분 시켜 먹어요. 지금 거의 다. 어떤 거 시켜주세요? 저는 있는 거 그냥 모조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한식, 보통 한식을 시켜요. 한식을 좋아해서. 엄청 식습관이 좋다. 아, 그래요? 한식 좋아하고 야채 좋아하고. 네. 한식 뭐 어디 식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도 한식 좋아하고. 아, 네. 그리고 저 양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 네, 조명 마련했어요, 여러분들. 또 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늦지 않게? 딱히 막 아프리카 아는 BJ나 유튜버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봐. 박광호 아세요도 물어보고. 네, 진짜. 소개팅 처음이라. 저 혹시 아프리카나 유튜브 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 네. 인터넷 방송 하시죠? 깨박이님. 아, 저밖에 모른다고? 최근요. 깨박이님. 인터넷 유튜브 아예 안 보시는 분? 아니요, 보긴 봤었는데 네. 막 엄청 아프리카 방송을 사실 자세히 엄청 막 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깨박이님 거는 뭔가 앞으로 계속 보려고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소 좋아하세요? 소요? 네. 소? 닭강 네. 아세요? 닭강이요? 닭강? 이거
카카오 1인분만 주세요. 여기 제가 시켜놨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는 스테이크. 모르시는구나. 맛있는 거. 아.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박광우?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웃는 모습이 네. 엄청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네. 평소에도 잘 웃으세요? 평소에요? 모델 일해야 되면 막 포즈라던가 웃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아, 네. 근데 오히려 피팅 모델 할 때는 좀 되게 막 표정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근데 아. 한복 모델 할 때는 막 웃는 거? 그런 거 선호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은 있어요. 아, 왜요? 아니, 번호도 있으시겠네요? 네, 번호도 있어요. 번호 제가 찍을게요. 좀 이따. 아, 좀 이따가. 괜찮습니다. 아, 네. 감기 걸리셨어요? 아, 감기 안 걸렸어요. 아프신 곳 없는 거죠? 아, 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아프면. 좋아하는 TV 드라마나 보는 거 있으면 공통분모 한번 찾아볼까? 근데 요새는 보통 보면은 좋아하는 TV나 뭐 네, 좋아하는 TV나 드라마 좋아하세요?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TV나 드라마? 네. 요즘에 뭐 보는 거 없으세요? 혹시 집에 TV가 없나요? 아니요, 있긴 한데 있어요, 있는데 네.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 드라마 좀 보시는 거 있어요? 드라마요? 네. 저 드라마 보거든요? 뭐 봤지? 전 최근에 마지막 본 게 쾌걸 춘향이에요. 쾌걸 춘향? 네네, 그거 또 했나? 아니요, 또 안 했고 제 드라마 인생이 13년 전에 멈췄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오. 재밌었는데. 사극 드라마는. 아, 저 그거 봤어요. 나의 네. 아저씨. 나의 아저씨? 네. 어, 아이유 나오는 거. 아, 언제 거예요? 오늘? 어, 아니, 아니요. 그거 예전에 했던 건데, 최근에 되게 몰아서 다시 봤어요. 진짜 엄청 슬퍼요. 아,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엄청 힐링되는 드라마. 아, 좀 슬프고 로맨틱한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막 슬픈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슬픈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슬퍼지는 거 싫어서. 근데 그거는 약간 처음에 너무 우울하고 슬픈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보면은 오늘 제 얼굴 보고 슬퍼지지 힐링. 않으셨어요? 우울해지거나? 그런 드라마였어. 그래, 너무 좋았어. 오늘 혹시 제 얼굴 보시고 우울하거나 슬퍼지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물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제 물도 아까운데. 제 먹을 물도 아무런, 없어서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못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좀 들어오시죠. 찬 좀 준비해드릴게요. 네. 저. 네.
제가 정말 죄송한데 물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물도 아까워서. 아, 네. 워터를 좋아해서. 아, 진짜. 물. 드립. 드립. 외국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되게 일본어 잘할 것 같이 생기셨어요. 혹시 외국어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외국어요? 너 외국어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어필 좀 해봐. 저는 막 엄청 외국어 막 잘하진 못하는데 근데 막 그거 이태리어나 막 독일어 같은 거 읽을 줄 알아요. 프랑스어. 아 그래요? 읽을 줄 알아요. 잘 외국어 잘하세요? 저는 좀 인민어 잘해요. 오케이 개인기 북한 사투리 가자. 내래 이 청양고추 박살 내버리겠다. 나 죄송. 아 연습하신 거예요? 아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선생님. 풀어줬지. 열심히 하시는 거. 좀 드시죠. 아, 박사님. 청양고추 좋아하시나 봐요. 드세요. 아, 네. 물 한 잔. 아, 드세요. 여기다 지금 부어드린 보이는 참치 뱃살이고요. 여기 와사비 얹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여기가 오늘은 좀 많이 다 팔렸나 봐요. 원래 좀 수두룩히 나오는데 아... 이게 한 개만 나와버리니 이게 한 개만 나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먹을지 정하시죠. 한 다음에 저죠. 남자는 무기인 거 아시죠? 한 다음에 저죠. 아 드세요. 가위바위보에서 네. 어 누가 먼저 먹을지 정하죠. 저 남자니까 물 낼게요. 오 네. 가위바위보. 아 진짜요? 그러면 와사비 좋아하세요? 잘했어. 네네네. 좋아하세요?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먹여드릴까요? 입속에 넣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네가 젓가락으로 세팅해가지고 한번 먹여드려. 제가 저거 왔으니까 한번 먹여드릴게요. 이게 아. 맛있게 해드려. 이게 네. 그렇지. 아 매너 좋아. 센스 좋았어. 와사비랑 이 네 이 나물들을 나물을 좀 잘게 썰어가지고. 괜찮으세요? 저 대박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오. 먹어보실래요? 저도 하나 먹여주시면 안 돼요? 지한 씨가? 좋다 좋다. 좋죠. 혹시 더 드시나요? 아 네. 네 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먹어보시죠. 먹여줄 때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드립 한번. 드립 드립. 살치살이고요. 지한이가 먹여줄 때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드립 드립. 드시면 되시고요. 임실 치즈는 그냥 드셔도 되시고 고기에 싸서 드셔도 되세요. 아니 이거 웃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웃길 수 있다니까.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 죄송. 내려놓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드시겠어요? 아, 네네 죄송. 아 죄송. 어? 맛있죠? 아, 근데 오 신기한 맛이다. 맛있어. 참치 맛. 역시 먹을 게 들어가니까 분위기 좋네. 맛있네요. 맞아 맛있었어. 깨방아 그 테이블 왼쪽에 있는 거 기가진이야? 그거 뭐야? 물 앞에 있는 거? 기가진이 그거야? 광우거든. 네. 이게 말이죠? 이게 벨이죠? 벨 음식점. 네 그런 것 같아요.
불 부르고. 아, 도난 방지 센서 부착. 요새는 이게 이런 액자 같은 게 또 아, 어. 도난하면 안 되니까 막 가져가요 사람. 없다 말고 고급스러운 거 막 이렇게 싸서 갔어. 좋다, 분위기 좋다. 잘한다. 오, 위험하네. 도난 방지를 좀. 아, 진짜 몰랐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네네, 제가 또 대학교 전공이 정보통신과로서 이런 것도 전자 쪽에 빠삭하고 빠삭하고. 오, 그래서 게임을 잘하시는 거예요? 어, 네네네, 그쵸. 게임도 좋아했고. 그쪽에 조금 뛰어나신 그런 게 있나 보다. 아, 네. 이걸로 싸먹는 건데. 네. 암살 치즈. 네네. 치즈를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래에 넣고 더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간장에 찍어서 먹는 거거든요. 네. 먹어볼까요? 네. 아, 간장을 풀어야 되고. 네, 네, 오시죠. 오, 이제 미치고픈 맛집입니다. 네, 드시겠어요? 젓가락 제 잘못해서. 아, 네. 젓가락질 어렵다. 드실래요? 아, 저요? 죄송합니다. 아, 아, 제가... 네, 네, 드세요. 네. 맛있어요? 더 드실래요? 맛있어요. 저 잘라드릴게요. 어차피 다 먹어도 돼요. 네네. 나 치즈 별로 안 좋아해. 아니요, 치즈 좋아해요.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잘하고 있어봐. 나 인스타그램 잠깐 들어왔거든. 내가 인스타그램 보면서 정보 하나 보내줄게. 이렇게. 공통부며 찾아보자. 이렇게 드세요. 네. 정통. 도와줘야겠어.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뭐 키우세요? 저는 푸들 제일 좋아해. 얘 푸들 키우거든? 깨봐가. 저는 푸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던데 하면서 강아지 얘기로 한번 몰아가봐. 갈색 푸들. 저는 강아지 중에 푸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더라고. 푸들. 갈색 푸들. 오, 저 푸들 좋아해요. 응? 진짜요? 좋아 좋아. 와. 뭐예요? 되게 말투가 세게 하신 거 같아. 예. 너무 귀여운데. 강아지 이름이 뭔지 물어봐. 근데 진짜 저 푸들을 푸들 엄청 귀여워요. 내일 바로 푸들 머리로 볶아버려요. 보여주면서. 강아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룽지요, 룽지. 성이 뭐예요? 뭐 룽지라고요? 룽지. 룽지. 룽지, 누룽지 할 때 룽지. 아, 누룽지 맞죠? 맞아요, 맞아. 왜 누룽지예요? 해리 때 생긴 게 엄청 누룽지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누룽지. 맛있어요. 어, 진짜. 여기가 맛집이라서. 밥 좋아하세요? 아, 네. 걸어줄까요? 아니, 아니, 제가 그. 여기 앞접시 있다. 네. 계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다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럼 반 자르는 거 어때요? 아니면 이렇게 부셔 먹을까요? 네. 좋아한다 그래. 무조건 좋아한다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보카도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너무, 네. 너무 많나? 아니, 아니 저는 뭐 이 정도는 뭐 너무 아보카도 많이 드나? 아니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제가 아보카도 그 집에서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요새. 오, 아보카도 집에서 먹기 힘들지 않아요? 그쵸 그쵸, 이게 제 매니아라서 이게. 아. 맛이야. 아보카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신기하다. 몸에 좋은 거 다 좋아하시네요. 네네네. 좋다. 괜찮아요 밥? 네, 밥 맛있어요.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맛집? 혹시 이런 맛집 같은 데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맛집이요? 맛집을 엄청 사랑하지 않는데 맛집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맛있어. 보통 맛집 찾아가면서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저 막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맛집에 가면 너무 좋아하는? 여기 괜찮아요?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맛집 많이 아세요? 맛집이요? 그쵸, 예. 네. 맛집을 많이 있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럼 다음번에 또 제가 맛집을 아는 곳 있는데 같이 가요. 오. 네. 맛있는 맛집 많이 아시는 거. 네.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쳐가지고 아, 네. 눈 엄청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어, 그랬어요? 몰랐어요. 제가 원래 예쁜 거는 잘 못 쳐다봐요. 습관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원래 잘 못 보는데 이쁘신 분들은 더 잘 못 봐가지고 계속 지금 딱만 보고 있어요. 이쁘신 분을 잘 못 봐서 아 딱만 본다.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잘 못 봐서 아 오 좋은 말이네요. 아닌가? 네? 네 좋은 말이에요. 그만큼 너무 아. 아름다우시니까 보기가 좀 무슨 말 말아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어떡해. 당황스럽네. 저 오늘 지한 씨 만난다 그래서 샵 가서 머리도 하고 왔는데 머리 어때요? 이쁜가요? 안 이상해요? 저 오늘 지한 씨 만난다 해서 샵 가서 머리도 하고 온 거거든요. 네 맞아요. 머리 하신 거 같아요. 괜찮나요? 네 머리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머리 그거 하신다고. 내일 아까 했었어? 나 몰라. 내가 오리고 났나? 올린 머리 보여요? 내린 머리. 저요? 지한 씨는 머리 묶은 게 되게 이쁜 거 같아요. 머리 풀러도 이쁘겠죠? 근데 평소에는 그냥 내린 모습도 기한 씨는 기한 씨 진짜 저 영화 아 만화 웹툰 팬이라 아 지한 씨 네. 지한 씨는 네 아 네 위쪽이 안심이고요 아래쪽이 등심이세요. 이거 미국산 한우인가요? 네 녹차 소금이고요 명이나물 와사비 야끼니쿠 소스고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트러플 치즈예요. 이거 혹시 오늘 미국산이요? 한국산이요. 아, 응. 고기 맛 되게 잘 아시나? 제가 또 먹어보면 이 육즙 보면 알아가지고 아 아블리 오늘은 좀 좋네요. 맞아요. 맛있어요.
지현 씨는 근데 머리 묶은 것도 엄청 이쁘셔서 푸른 것도 이쁘실 것 같아요. 푸른 거. 머리 푸른 거요? 머리 풀 혹시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아 왜요? 풀에서 멈췄거든요 지금. 풀풀풀 하시다가 다 평소에 머리 항상 풀고 다녀가지고 그래요? 네 머리를 오히려 묶은 나중에 푼 모습도 보여주세요. 원래 머리가 엄청 길었었다가 자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음에는 푼 모습도 보여주세요. 오, 네. 오, 로봇이에요? 아니. 평소에는 머리 풀고 다녀. 아, 이 드라마 재밌네. 이거 고기 드셔보세요. 아, 네. 이게 또 구하기 힘든 비싼 소금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머리 푼 걸 더 좋아하세요? 아, 저요? 저는 묶는 거 좋아해요. 긴 머리랑 짧은 머리 이런 뭘 더 좋아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긴 머리를 더 좋아하나? 저는 묶는 거요. 묶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수저가 왜 이렇게 작아? 귀비게 아니야? 아니, 귀비게라고 하긴 너무 큰데요? 수저가 이렇게 작아? 아, 오 감사합니다. 좀 짜죠?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음료수 하나 드실래 하면서 뭐 콜라 사이다 뭐 드실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료수도 하나 시켜주자. 진짜 부드럽다. 엄청 맛있어. 혹시 뭐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아 네 드실래요? 어 그럼 콜라 사이다 뭐 좋아하세요? 콜라? 사이다 하나 달라고 해. 사이다 하나 달라고 해. 사이다 하나 달라고 그래. 사이다. 나쁜 남자로 가자. 배리 고장이야. 주모하고 불러봐. 주모 크게. 주모. 목마르셔서. 어 주모. 아 제가 친해가지고 진짜. 아. 가서 사이다 한 병만 주세요. 사이다요? 네. 사이다 준비해줄게. 왜 콜라 안 시켜줬냐고 물어보면 너 살찔까봐. 싫어하는 것도 먹어봐요. 아 사이다? 저 사이다 엄청 좋아해요. 사이다도 좋아해요. 아 좋아. 그래요? 네. 콜라도 주세요. 콜라도 좋아해요. 아, 다 좋아하시죠? 흰색 그렇게 드려드릴게요. 그렇게는 와사비 소스에 찍어 드시면 사이다 오면은 까서 네. 따라주는 척 하면서 네가 까먹어. 네건 네가 까먹어 이렇게 상남자. 엄청 많이 나오네요. 먹을 게 너무 많고. 고로케 먹어보세요 한 다음에 고로케 먹으면 여자가 고로케 먹을 때 고로케 먹으면 안 되는데 말장난 고로케 이렇게 먹어야지. 아 네 제가 또 맛을 봐야 기미 아 네 감사합니다. 캔으로 먹어요? 캔으로 먹는 거 좋아요. 아 캔으로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자 고로케 고기랑 고로케까지 먹으면 디저트 나오기 전에 여자 선택이 시간 가질게요. 맛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드릴까요? 좀 너무 멀죠? 드릴까요? 너무 먼
건가? 그렇게가 이게 너무 크죠? 이렇게를 잘라가지고 아, 제가 잘라줄게. 또 아, 치즈가 아, 치즈 있어. 네, 치즈가 있어가지고 소스 줄까요? 아, 드셔보세요. 이 코로케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아요. 조금 뜨거운데 그 굴어가지고 짜증나게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뜨겁게 좋다. 아, 좋다. 이게 그 소스거든요. 네. 그 무슨 소스지? 초록색이야. 초록색 키위 갈아가지고. 오, 저 키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침에 항상 키위를 먹거든요. 아, 몸매 관리하시니까. 아, 그건 아닌데. 네. 뭔가 아침에 항상 공복에는 과일을 먹고 싶어. 근데 아. 맨날 키위를 먹어.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맛있어. 진짜요? 네. 진짜 대박 맛이죠. 어, 진짜 맛있어. 근데 고로케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고로케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 찍어 이 소스 나오는 걸 찍어서 이 담가서 먹어야 돼. 아, 진짜. 나 먹어. 이게 원래는 키위 소스였는데 많이 찍지 마세요. 그 주인장님이 바뀌었나요? 와사비 소스는. 어, 진짜 와사비네. 맵다.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네. 소스를 따로 개발하신 거. 맛있다. 맛있네. 너무 많이 찍지. 아, 네네. 조금 드셔서. 네. 너무 맛있네요. 그런 게 진짜 맛있다. 뭐가 여기서 제일 맛있어? 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고기는 고기라서 진짜 맛있고요. 고로케도 맛있다. 고로케가 진짜 그래 사이다를 여성분 얼음잔에 따라드려. 약간 처음 먹어보는 고로케 맛이다. 아 수영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탄산 좋아하세요? 탄산 좋아해요. 탄산 잘 안 드세요? 저도 탄산 매니아, 매니아. 오, 탄산, 탄산. 맞아, 탄산 맛있죠.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10분 있다가 여성분 선택의 시간 가집니다. 준비하세요. 맞아, 아까 입맛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맛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럼 요리를 혹시 요리도 하세요? 요리요? 요리 엄청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적당히 어느 정도? 뭘 제일 잘하세요? 저요? 김치볶음밥. 아, 근데 이 김치볶음밥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 그런 거 가지고. 아보카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정말 좋아하죠. 근데 아보카도랑 또 고기랑 싸 먹으면 맛있어. 볶음밥이 아니고. 아보카도랑 볶음밥. 배부르세요? 네, 좀 배불러. 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포장해 가도 돼요. 오, 괜찮다. 포장해서 가세요. 집에서 혼자 네. 뭐 살잖아요. 집에서 아 이거 먹어 포장해서 아 네네 정말 네, 꿀팁인데 걔 한번 포장해 달라 해볼게요. 뭐 가져가실 거예요 여기서? 저요? 네. 저 해봐라. 혹시 말 놓을 수 있겠냐?
저희 어? 밥도 거의 먹어가는데 자연스럽게 말 놓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게 저는 진짜 의외로 고로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오케이. 고로케 맛집이네. 네. 오. 디저트가 더 맛있어. 고로케가 근데 엄청 맛있다. 맛있긴 맛있어요, 진짜. 자, 지한 씨가 이름이 좀 어렵죠? 아니요, 아니요. 본명이신 거 아니에요? 본명 아니에요. 저 이거 활동명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본명은 그럼 따로 있으신 거네요? 그럼 지한으로 지은 이유가 있어요? 지한에서는 할 수 있으면 이지한으로 삼행시 해볼래? 거기서 네. 일할 때 지어줬던 이름. 그래서 그걸로 아. 계속 무대 일하면서 그 이름을 계속 썼어요. 저와 그럼 이지안으로 삼행시를 해봐도 될까요? 오 좋아요. 네. 해보실래요? 혹시 온디어 이 이렇게 지 지금 안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헤어져야 되나? 오 벌써 헤어질 생각? 아니 왜냐면 시간이 또 저물었으니까 아. 벌써 아 맞네 맞네 제 이름으로 삼행시 해주시면 안 돼요? 깨박이 이 정도 싶다 삼행시 되게 오랜만이다 제 이름으로 혹시 좀 삼행시 해줄 수 있나요? 삼행시요? 깨박이? 네 깨? 어... 깨? 깨가 너무 어렵네. 깨? 어렵죠, 이게. 깨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깨? 네가 해줘봐, 깨박이로 삼행시 할 수 있으면. 그럴까요? 깨?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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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네 본명 얘기해줘 네 본명으로 삼행시 제가 해? 아 뭐 어떡해 깨박이? 제가 그럼 본명이 이호연인데 이호연으로 그런 말이야 이호연 이호연? 네네 이호연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어려워가지고 삼행시 진짜. 아니요 삼행시 재밌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호연. 어? 하기 싫은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참 이호연. 아. 어렵죠. 예. 어렵죠. 이름이 어렵네. 그래도 짱의 씨 이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연. 이호연으로 해볼까요? 승부욕 있네. 승부욕 있다. 이해하니까 이빨만 만지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 나 네. 네. 드셨습니다. 쉽지 않네. 나 해주고 싶은데. 네. 이? 한번 해볼까요? 문 띄워줘봐. 도로나무 이거 아니 그럼 제가 운 띄워드릴까요? 아 운? 운? 아 네. 띄워볼래요? 이 이? 이만 안녕 끝난 거 아니에요? 1행시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1행시 처음 본 포 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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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또 연 날리신 거 아니죠?
이런. 이런. 죄송한데 그만하시고. 이런. 너무 머리도 많이 쓰시고 다시 배고파질 거.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영원히 네, 괜찮아요. 귀엽다. 여자가 뭔가 승부욕이 있네. 감사합니다. 목이 타네. 자, 9시 15분에 디저트 들어갈 거예요. 여자 선택의 시간. 승부욕 조금 있어요. 엄청 있지 않고 조금. 왜요? 승부욕 있는 사람 좋죠. 저도. 뭔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더 하거든요. 청개구리식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 또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은 버릇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넌 이거 못해하면은 그걸 남자한테 또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해요. 멋있네. 그건 엄청 좋은 거네. 그건 진짜 좋은 거다. 그거는 진짜 좋은 거다. 멋있네. 그럼 청개구리가 아니다. 네? 아니. 네. 그렇게 진짜 맛있네. 오늘 잘 튀겨. 디저트 좋아하세요? 디저트요? 저 디저트 엄청 좋아해요. 저는 밥을 먹고 디저트를 조금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고 오늘 디저트를 먹고 그래. 아까 그런 카페에서 케이크나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케이크 좋아해요. 아. 과자 같은 거 잘 안 드신다고 하셨죠? 아니, 저는 과자 좋아하죠, 선생님. 어제도 막 오감자랑 스윙칩 다 부숴 먹었어요. 그만.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요? 과자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과자 좋아해요. 고포도도 나오네. 올리브인가? 맛있네.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더 먹고 싶은 거요? 네. 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먹고 와서 이미. 아, 배부르시구나. 때, 네네. 저도 지금 조금 배불러요. 아, 그리고 왜 일부러 식당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그거 아니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네. 다음에 네.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사드릴게요, 사드릴게요. 오.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어? 그래요? 어?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맛집을 알아봐야겠네. 뭐야? 자, 1분 뒤에 디저트 들어가고 선택의 시간이니까 깨박이 이제 네가 아바타 없이 잘 마무리해봐. 오늘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곧 디저트 좋아하신다 해서 네. 제가 바로 시켜버렸습니다, 디저트. 디저트 먹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야, 오늘 하루 아니고 네 오늘 하루? 네. 깨박이님이랑? 어, 네네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깨박이님 어땠어요? 저요? 전 진짜로 방송이 꺼져 있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것도 원래는 채팅창 같은 거 보고 막 보고 하는데 저는
매우 아, 예. 음식 중에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디저트 드시기 전에 선택을 먼저 하고 그다음 디저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우선 한 입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어제 깨방님은 어떻게든 먹게 되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맛있어 보여요. 저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깨방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네. 제가 깨방님이 마음에 드셨으면 깨방님한테 이렇게 오늘 뭐 감사했다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깨방님한테 드리고 저희는 빠져드릴 거고요. 만약에 깨방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50만 원 들고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네, 현장에서. 아, 제가 본 건 아니었어요? 네.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은데. 나 이런 거였어요? 네. 와. 원래는 내가 안 보지 않나? 네. 그리고 마지막 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한마디 해주시면. 네.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 돈 보자마자 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저는 이제 풀가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플라톤 깨박이 눈 감아. 아빠가 여성분 부담스러우시지 않게 눈 감아드리게 한 다음에 눈 감아. 전 눈 감고 있을 게 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아무 말 없이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즐거웠어. 안녕. 안녕 깨박아. 깨봐, 디저트 먹어. 설마 진짜 뭔가 생각해서 뭔가 어이가 없네. 아니 뭐 자기가 뭐 다음번에 또 만나자 응? 같이 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놓고 지한팔사 기억할게. 아, 이 와중에 디저트 맛있다. 즐거웠어? 고생했어 깨박아. 깨박아 고생했어. 집으로 돌아가면 돼. 깨박아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2만 명 넘게 보고 있거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집으로 가라고? 일단 저도 진심이 아니고 다 장난이었고 만약에 50만 원 줬다 저도 바로 내 빼고 집으로 갔어요. 네? 장난이고 오늘 진짜 소개팅 채문 형님이 주선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방송 꺼졌을 때처럼 했는데 이로써 한 번 더 까였네요. 이제는 뭐 까이는 거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전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이어폰 꺾고 집으로 가면 돼. 깨박아 고생했어. 잘했어. 형님 뭐 진짜 싸야겠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깨박이 편은 아쉽게도 이렇게 뭐 마무리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는 저희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매주 이 날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맘님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매주 하루는 여캐마테 킹반이 남자, 하루는 오늘처럼 남캐마테 킹반이 여자를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바타 소개팅 깨박이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